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디프코리아 타폴리의 루프스킨 교육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타폴리의 루프스킨 같은 경우는 클리어층이 지금 두 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광택이 가능한 유일한 타폴리의 루프스킨 필름인데, 지금 필름 같은 경우는 영국 KPMF사의 프리미엄 필름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교육 현장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현재 지금 디프코리아 군산점에서 시공 교육에 나와 있는데, 지금 평택 본점으로 교육을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폴리의 루프스킨 필름 같은 경우는 일반 루프스킨 필름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광도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유리보다 더 유리 같은 필름이죠. 지금 한참 시공 중에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 현장을 한번 볼게요. 시공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폴리 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습식 전용 필름인데, 시공성을 모르면 시공하기가 되게 어려운 필름이에요. 그러면 시공 경력 12년에 우리 박 이사님, 자, 박 이사님, 타폴리의 필름 시공 경력이 몇 년이시죠? 올해 11년입니다. 타폴리의 필름만 11년인가요? 11년. 그러면 타폴리의 필름의 장점과,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안 해봤어요. 저는 지금 처음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디프코리아 전 지점들이 타폴리의 루프스킨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현재 11년 차인 박창모 이사님 그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그 파리채 그 마이크라고 새로 도입했어요, 저희가. 타폴리의 필름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10년에서 12년까지 나오는 제품이고, 일반 필름들 같은 경우는 시공하고 나서 초코파이 겉면처럼 그 필이 찌글찌글한 게 있어요. 근데 타폴리의 필름 같은 경우는 시공 후에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거의 유리같이 나옵니다, 필름이. 그리고 한번 시공하면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재시공이 없어요. 잠시만요, 잘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잠시만 인터뷰를 끊겠습니다. 일반 업체 사장님들도 정확하게 이거 팁을, 영상을 제대로 보시면 팁을 알 수가 있어요. 디프코리아는 팁을 숨기질 않습니다. 자, 보시면 숨기질 않아요. 무조건 100% 오픈입니다, 오픈. 물 안 붓다니까 아색이지. 타폴리의 루프스킨 같은 경우는 필름이 잘 늘어나지를 않다 보니까 따뜻한 물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히팅건이나 드라이기 이런 걸로는 절대 시공을 할 수 없는 엄청 까다로운 필름이에요. 일단 그러면 다시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 다시 한번 파리채를 이용해 볼게요. 자.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이제 타폴리에 대한 설명. 타폴리에. 네. 타폴리의 장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명이 10년에서 12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리어층이 거의 두겹같이 두껍기 때문에 추후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일반 자동차 도장처럼 광택 작업, 폴리싱을 해서 기스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필름처럼 또 기스가 잘 안 나요, 이 필름은. 시공이 어려운 대신에 장점이 엄청 많은 필름이죠. 단점은 시공이 어려운 거 하나예요. 교육만 제대로 받으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몇 시간 정도 진행되나요? 교육은 하루 정도 제대로 받으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공 단가는 어떻게 돼요? 시공 단가는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입차, 국산차 구분 없이 35만원이고 SUV만 45만원입니다. 무조건 동일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동일하다는 얘기죠.
일단 똑같거든요. 일단 그러면 파리채가 다시 퇴장을 하고 퇴장 파리채 퇴장하고 시공성을 보여드릴게요.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에 두고 물 뿌리고 몇 가지만. 필요 문제점에다 뜨지 마. 문제가 안 되니까. 자, 따뜻한 물을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따뜻한 물을 뿌리는 이유는 필름이 팽팽하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지는데, 자, 보시면은, 자, 정확한 팁을 위해서 디프코리아 박이사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광도는 이렇습니다. 광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아직 뭐 필름이 시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쭈글쭈글하지만, 자, 디프코리아 로고도 보이고요. 시공이 다 끝나면 정확하게 표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유리하고 똑같이 나와요. 일반 필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한참 시공 중에 있으니까 시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또 중요한 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타폴리의 필름 물기를 지금 빼는 현장인데, 이거는 뭐 PPF 시공을 할 줄 아시는 사장님들은 사실 흡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PPF처럼 정확하게 끝까지 다 빼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빼놓고 나머지 이제 마감 부분을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마감 부분을 남겨놔야 돼요. 자, 지금 그러면 마감하는 방법을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 힘있게 이렇게 밀어야 돼요. 타폴리의 시공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업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 필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통 디프코리아에서 타폴리의 필름을 뭐 취급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고 싶으신 사장님들께서는 보통 하루면은 충분히 어떤 차든지 붙일 수 있도록 프로를 만들어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타폴리의 일반 필름하고 달라서 타폴리에는 시공 팁을, 정확한 시공 팁을 모르면 절대 붙일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전체 PPF를 시공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루프 스킨 타폴리에는 한 번도 붙여보질 않았습니다. 한번 붙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이거는 중요한 팁이 중요합니다. 팁이 항상 중요한 타폴리에. 하지만 팁만 안다면 누구나 붙일 수 있는 정말 쉬운 필름이에요. 팁을 몰라서 못 붙이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그 경력 11년 그 파리채 다시 등장할게요. 파리채 중요한 팁을 몇 가지 설명해 주시고 싶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팁은 일단 시공 전에 습식 시공이다 보니까 전처리를 잘해야 되고. 자, 전처리. 네, 두 번째는 썬팅으로 따지면 이 성형 필름을 딱 딸려가지고 고정시킬 때 성형을 잘해줘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끝단 마무리. 끝단 마무리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끝단 마무리는 어떻게 밀어 넣는 방식인가요? 끝단 마무리는 앞뒤 같은 경우는 고무 안쪽으로 말아 넣는 거고요. 양쪽 끝에 몰딩 쪽으로 말아 넣는 거. 요 마무리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거의 지금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일단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됐을 때 이쪽 끝단, 자 보시게 되면 이쪽 끝단 쭉 튀어나와 있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안쪽으로 말아넣고, 요 부분은 지금 고무 보이시죠? 고무. 고무 안쪽으로 티가 나지 않게 정확하게 밀어듣는 그 내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저 지금 보이시죠? 두 명. 두 명은 디프 코리아 군산점 사장님들입니다. 지금 PPF도 물론 충분히 시공이 가능한 스킬을 갖고 있지만, 타폴리의 그 루프스킨 필름 같은 경우는 PPF하고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늘어나지가 않아요. 팁을 정확하게 알아야 시공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일반 뭐 그 기본 슈프림 필름이나 이런 거랑 틀려요. 하지만 시공 후에는 퀄리티가 대박이죠. 자, 일단은 이제 체크가 끝나면 지금 커팅해서 말아 넣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폴리의 루프스킨. 자, 광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거울 같죠? 거울같이 선명합니다. 자, 유리하고 루프스킨하고 비교했을 때. 자, 보시면 지금 한참 마무리 중에 있는데 지금 마무리하는 장면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차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안쪽에서 커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유리 끝선에 정확하게 맞춰서 잘랐죠. 보시면은 표면이 이렇습니다. 정말 유리보다 더 매끈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래서 타폴리의 루프스킨을 최고로 쳐주는데, 지금 타폴리의 루프스킨을 적용하는 차들을 보면 보통 하는 이유가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보이기 위한, 특히 이제 인슬라이딩으로 네모나게 그 운전석 위에만 조그맣게 있는 선루프 있죠. 인슬라이딩 선루프 주변을 통유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옵션이 들어간 차종, 그것만 지금 루프스 그 선루프가 통유리죠. 그렇게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은 C220하고 C250하고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깔끔하죠. 자, 파리체. 지금 제가 특별히 주문제 작에서 만든 파리체 마이크입니다. 파리체 마이크. 파리도 잡고 멘트도 날릴 수 있고 그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일석삼조죠. 자, 오늘 처음 시공하는 타폴리의 루프스킨 군산점 교육 현장. 자, 커팅하는 거 한번 볼게요. 하루 만에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중요한 팁은 작업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서두른다고 뭐 작업이 더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자, 보시면은 천천히 칼날은 한 2mm 정도만 뺀 상태에서 끝부분을 길게 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리 끝선에 맞춰서 쉐이빙 치듯이, 썬팅 쉐이빙 치듯이 유리 끝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아 넣을 사이즈죠. 말아 넣을 사이즈. 자, 그러면 타폴리의 루프스킨 마무리되는 현장 촬영을 해봤고요. 마무리가 된 후 퀄리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폴리의 루프스킨 시공이 끝났는데요. 지금 퀄리티를 한번 보실게요. 쭉 보시게 되면은
정말 깨끗하죠. 지금 보시면 마감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감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샤크 안테나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샤크 안테나 작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샤크 안테나도 지금 교육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노하우가 없으면 루프스킨 타폴리의 필름은 건식으로 절대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노하우를 지금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붙이고 있죠. 타폴리의 루프스킨 뭐 시공 방법을 원하시거나 교육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디테일링 업체 사장님들 배우시고 싶으신 관계자분들 그 지프코리아 지금 그 본점은 현재 그 평택 본점은 안성에 있어요. 안성에 뭐 평택하고 길 하나 딱 차이인데 안성 IC에서 약 한 3-4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육장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뭐 PPF든 루프스킨이든 랩핑이든 뭐 언더코팅이든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이렇게 고퀄리티로 시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디프코리아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저희 혼자만 잘났다가 아닙니다. 저희 혼자만 작업을 잘한다, 저희만 최고다 이게 아니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지금 업체 사장님들 뭐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교육도 시켜드리고 뭐 제품도 원활하게 공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실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디프코리아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교육이 가능하죠. 그러면 오늘은 루프스킨 타폴리에 그 영국 그 KPMF사의 수명 12년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필름이죠. 뭐 따라올 수가 없죠. 지금 타폴리에 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된 지가 약 12년 정도 돼요. 12년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뭐 제품을 뭐 업그레이드를 했다거나 제품을 바꿨다거나 성능을 바꿨다거나 뭐 탑코트층을 뭐 어떻게 변형이 돼서 바꿨다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자부심 있는 필름이기 때문에 일반 그 내구성 떨어지는 루프스킨보다는 그래도 내구성 좋고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유리와 거의 똑같은 그 투명도를 지닌 타폴리에를 추천을 드립니다. 타폴리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까도 진작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고옵션인 차량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정면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차량의 질이 틀려져요. 정말 있어 보이죠. 이거 헌한 바요. 헌한 바 지금 보시면 헌한 바 차 가격이 2,100만원짜리입니다 이게 가스차. 정말 있어 보이죠.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필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프코리아 현재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시공이 가능한 지점은 지금 평택 본점 안성이죠. 평택 본점 안성점 그 다음에 천안 디프코리아 군산 디프코리아 요 세 곳이 지금 교육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제든지 시공이 가능하고 그 시공 가격은 전국 거의 동일해요. 꼭 디프코리아가 아니더라도 타폴리의 승용 같은 경우는 35만원 SUV는 45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1-2만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셔서 시공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루프스킨 타폴리의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다음 영상은 보다 더 질 좋고 더욱 코믹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